우와. 저기 오랜만에 화제코 한번 해주세요. 틀리겠는데 저거. 조심해요. 아이고, 정말 무겁다. 혜리 씨 제목이 한 남자. 선생 뭐 잊어버리는 한국 남자친구가 있어요. 그 한국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미녀들의 스타도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요? 헤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달리려고 미녀들의 스타 나오면 아마 연락 올까 봐 생각했어요. 떠나간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수다를 출연하셨다고요? 맞아. 몇 개월 매달렸어요. 나는. 내가 그 남자랑 만나는 게 5년 전에요. 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몰라요. 그래서 아 남자가 지갑 안 가져오는 게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나쁜 거 있으면 다 모두가 문화 차이다. 근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도 갔는데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양말까지 사라고 하는 거예요. 사유리한테? 너무했다. 자기 돈도 안 갖고 오고. 수건도 뭐 비누도.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 미래의 시어머니, 시아버지니까 잘 하라고. 그래서 내가 그 만나지도 않은 그 시어머니, 시아버지한테 양말까지 샀어요. 그래요? 이야. 어때? 슬프죠? 눈물 날 뻔했어요. 슬퍼, 슬퍼요.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두 글자라고 칭하거든요. 빈대라고. 빈대. 빈대 떡그 빈대. 빈대 떡의 그 빈대.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남자분은 지갑을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네요? 두 번 가져왔어. 두 번? 두 번? 아, 무슨 날에요? 때는 그냥 토요일. 토요일에. 토요일. 아니 근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? 너무 기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. 아마 눈물 흘릴 것 같아요. 내가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갔어요. 친구가 소고기 사준다고 하니까. 근데 소고기 먹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랑 만나려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너 뭐 먹었냐고 하니까 내가 소고기 먹었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엄청 화났어요. 자기 없이 소고기 먹었다. 야, 네. 진짜요? 진짜다. 처음에는 소고기라고 말을 안 했어요. 그냥 고기 먹었다고 했더니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 뭐 먹었냐고 하니까 내가 소고기, 갈비 먹었다고 했더니 그 여기가 좀 힘이 있고 소고기 먹었냐? 내가 그때 오렌지 주스랑 잠치킨밥 먹어 있는 동안 너 소고기 먹었냐고. 어머. 야, 그런 식으로 사유리 씨한테? 근데 그 물어봤어요. 소고기는 어떤 맛이었냐고. 부드러웠냐고. 남자가? 친구가? 부드러웠냐고.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, 사유리 씨는? 부드럽다고. 아이고, 잘 살립니다. 제가 잘못 말했네요. 그런 남자분은 빈대가 아니고요. 다른 두 글자가 있습니다. 진상. 진상. 질려버린 거죠. 남자한테 감사하는 게 그 남자랑 만나기 때문에 지금 남자가 어떤지 알게 됐어요. 진짜 좋은 남자는 뭐는지. 진짜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 것 같으세요? 킹그라시. 예? 김구라? 누구요? 남자는 지금 더 몰라요. 김구라시라는 그런 분을 좋아하네. 아니,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셔. 그러면 사유리 씨의 이상형이 김구라 씨. 네, 맞아요. 너구리같이 생겨서 너무 사랑스러워요. 이상형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 거죠? 알아요. 왜요? 이상해랑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 같은 게 있었을까요? 연애 책이 많이 읽었어요. 200권. 200권 읽었다고요? 남자 마음이 알게 되는 책, 그리고 멋있는 여우 같은 여자에 되는 책,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. 연애 서적 같은 거. 멋있는 여우가 되는 책. 그거 좀 도움이 되셨어요? 도움이 되셨어요? 도움이 안 되니까 아직도 결혼 못 해요. 아, 사유리 씨가 어쨌든 연애를 경험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연애를 글로 배우셔서. 그러니까요.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은데. 저 같은 경우는 연애 쪽에서 이제 가끔 질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뭐. 그러니까 바쁜 척 하는 거죠. 잠깐만, 나 회 중이야. 잠깐만. 연예인이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유리 씨. 유리 씨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? 오히려 무관심한 척 하는 거죠. 마음은 그게 아닌데. 네, 마음은 그게 아닌데. 오히려 표현 같은 것도 좀.